아니, 도대체 중간이 실수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. 이번 일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. 이번 확진자 사전 투기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선관위가 왜 있는지, 선관위의 존재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는 일이고, 이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일이에요. 아,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걸 알고 계셨잖아요.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수차례 사전투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요구를 했었고,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선관위가 스스로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킨 거예요.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,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통령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서 한다는 헌법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. 이 자체가. 이번 사태를 보면 중앙선관위의 그 책임,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, 또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,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, 앞으로 이번에 일어난 이 사전투표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, 오류를, 그걸 국민 앞에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잘못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.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,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. 이것나 같이. 그리고 지금 3월 9일 날 본투표, 확진자 투표가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. 진짜 이번에 이 본투표에서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초도 착오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, 이 민주당 우리 여당하고 위원장께 행안위원회를, 상임위를 빠른 시간에 개최를 해서 이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국민 앞에 이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위원장님께서 행안위를 빨리 개최해 주시고,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선관위가 해소시키고 우리 국회가 이 부분을 국민 앞에 해명을 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도 명심해야 되고, 우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,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. 그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